자, 드디어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날 시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미국 주식의 미스터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아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만 뵈면 참 이렇게 마음도 푸근해지고 믿음직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예.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아, 저를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어쩌다 그렇게, 아, 제가 참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장우석 본부장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미국 주식 한번 또 미쳐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핀비즈부터 또 가보실 거죠? 네, 가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조금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나스닥 쪽으로는 한번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질 만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특히 다우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좀 다우에 관련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한 가지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것이 어쨌거나 애플은 5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총 20 거래 중에서 15일이 올라가는 기여금을 토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약간 어디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원래 같이 갔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 애플과 테슬라 같이 갔죠? 갔는데 약간 마음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 2,000달러에 안착하는 모습이 조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 중간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빨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워낙 이제 매일 보시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보면 좋은데요. 네. 말씀하신 핀비즈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핀비즈. 네, 우리 또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 장도장님 때문에 처음 알게 된 사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보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어디가 어디냐, 업종이 어디가 구분이 되는 거냐. 아, 친절하시다. 예, 그러셔서 제가 이제 한번 좀 표기했습니다. 네, 너무 친절하십니다. 예, 일단은 아마존이나 이건 그 심볼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올라갔다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녹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 위가 이제 기술주라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기가 기술주가 모여있는 섹터고요. 네, 커는 커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즈니, 그 다음에 통신사, 게임주가 모여있는. 임소는 섹터로. 임대소득? 아, 그렇죠. 임대소득. 아, 그건 아니고요. 임의소비재. 임의? 임의, 예. 의미소비재라고 해서 임의소비재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있으면 더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쉽게 하면 아마존 같은 거 그다음에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겁니다. 그걸 이미 소비재라고 해요?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앞에 필수가 붙으면 약간의 코카콜라 같은 주로 이제 마실 수 밖에 없는 그다음에 프록턴 갬블 같은 치약하고 세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더 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은 구분해 놨고요. 금은 금은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인데 어제 조금 녹색이 강했죠. 많이 올랐네. 어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 그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온 거고요. 다만 이럴 때 헬스케어는 약간 쉽니다. 헬은 헬스케어군요. 예, 헬스케어입니다. 헬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산은 산업재인데 산업재도 역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저희가 보면 약간의 그 만약에 일상으로 복귀가 된다고 그러면 수많은 산업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부가 부동산입니다. 부는 부동산. 예, 부동산인데 이건 이제 리츠. 예, 리츠죠. 예, 맞습니다. 리츠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 유는 기름? 유틸리티입니다. 아, 유틸리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한국 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써 있구나. 이게 유틸리티라고. 예, 써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크게 써 오는 거죠. 그다음에 N은 에너지고요. N은 에너지. 에너지도 또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소재가 있는데 소재는 뭐 그냥 저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어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가 좀 밀렸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좀 밀린 거 외에는 전반적인 상승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1.2%로 5일 연속 상승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애플이 정말 강하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강했다. 맨날 강한다. 맨날 강했죠. 끝도 없다. 예, 20일 중간 15일 동안 강했으니까요. 예. 사실 이제 지금 S&P 500 지수가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애플이면
APPL 이렇게 쓰면 애플인데 네. AAPL이라고 쓰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왜냐면 뭐 장우석이면 장우석이지 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은 거니까. 장우석 왜 장우석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뭐 모르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지은 사람 마음이다. 예, 근데 이제 의외에 그 회사 이름이 연상되는 알파벳을 보통 꾸립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 BBA 바바라고 부르고요. 아. 페라리 같은 경우는 레이스라는 심볼을 갖고 있죠. RAC라고 해서 네. 페라리 같은 경우 레이스가 딱 연상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3M은 MMM 이런 식으로 짓는데요. 아, 네. 3M MMM. 네, MMM입니다. 아, 센스 있네요. 네, 센스 있죠.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건 약간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심볼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S&P 500을 지금 1957년에 처음으로 지수를 산정했는데 네.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처음으로 3,400꼬지를 밟았거든요. S&P 500이? 네, S&P 500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간 겁니다. 아. 어제 종가 자체가 네.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이 네. 어려운 와중에 3,400이라는 수치를 밟은 건데 네. 밟은 건데요. 오리지널 S&P 500 지수는 지금 현중 연중으로 보게 되면 6% 플러스 흐름이에요. 그런데 네.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갖고 애플 같은 거 좀 더 가중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현재 S&P 500이 약 6%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걸 똑같이 500분의 1로 쪼갠 또 지수가 있어요. 아~ 균등하게 이퀄 웨이트로 해서. 예. 근데 그거는 못 가고 있거든요. 현재 네.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네.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이끌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약간 밸런스가 깨져 있고 잘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유. 앞으로 조금 처져 있는 종목들의 분전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중요한 그래프네요, 이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딱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현재 지금 100개 정도는 플러스가 났고 연중으로 보게 되면 네. 400개는 여전히 마이너스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세상 최고치를 간 거는 예. 그 비싸고 큰 애들이 더 맞습니다. 많이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빅5 종목들이 S&P 500이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을 끌고 가겠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다우지수도 연중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전환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제 오늘 만약에 더 올라가면 네. 0.67%만 더 올라가면 네. 연중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시장이 어느덧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 흐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길목에 와 있다. 연중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와 있다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네. 오늘까지 를 다 예, 더해서 예, 평균 내보면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S&P 500은 지금 한 6% 올라왔고요. 네. 지금 나스닥은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다우만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힘을 조금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오늘 0.67% 이상만 올라오면 네. 다우도 오늘 연중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전환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상 최고치는 한 4%가 조금 모자랍니다. 역사상 최고치. 언제가 역사상 최고예요? 120년 만에 사상 최고치는 29,000포인트거든요. 29,000포인트가. 다우지수? 네, 그렇습니다. 29,000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한 4%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우는 역사상 최고치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근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언제?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간 되겠죠. 예, 당연한 얘기 아니니까.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조금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살아있을 동안에 머지않은 예, 시간에. 예, 그 머지않은 시간에.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 집중해야 되는군요. 예.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빛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빛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쭉 드렸는데 빛이. 빛이 이건 해변이 아니고 빛이 아까 얘기했던 워크 프롬 홈이 아닌 예 코로나 일명 피해주라고 묶여 있는 종목들인데요. 네. 어제 정말 기가 막히게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잠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이 빛이는 B가 뱅크입니다. 뱅크. 뱅크. 예, JP모건 체이스가 2.82%, 뱅크 아메리카 역시 2% 이상 올라왔고요. CT는 3%가 넘게 올랐습니다. 대부분 은행주가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은행주가. 그 다음에 부킹. B가 또 B 뱅크도 있고 부킹도 있거든요. 네. 예, 부킹은 예약 사이트입니다. 예. 그 혹시 제가 예. 옛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어카운트가 네. 있었어요. 네. 6달러인가 남겨놓고 제가 못 찾고 그냥 왔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입니까? 네. 이런 돈은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직접 본인이 이민을 증명하면 네.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그럴까요? 근데 6달러가 상당히 많이 불어갖고 좀 이자가 붙어 있지 않을까요?
오래된 겁니까? 6달러에 붙어봤자. 그렇죠. 근데 하여간 뭐 은행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네. 부킹도 부킹홀딩스,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까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여행이 막 활성화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치가 지금까지는 계속 주식이 한 50% 가까이 밀렸거든요. 네. 밀렸는데 지금 어제 다 올라온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온 거니까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는 지금 부킹과 뱅크였고요. E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비치에서 E가. 네. E는 뭐냐면 디즈니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 이건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한 회사거든요. 네. 이것도 5%가 넘게 올랐고요. 식스플렉스는 그 뭐 놀이공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5%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놀이공원 관련 쪽으로도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행사도 행사 관련 기업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예요?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행사. 네. 사실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는 그 약간 한국의 좀 엠넷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음악 같은 네네네네. 거 해주고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이는 네. 사람이 못 모이겠죠. 못 모이겠지만 지금 대선 전에 빠르게 트럼프가 약을 승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올라간 모습은 보인 거고요. 그다음 A는요. A는 에어입니다. 에어. 항공주죠. 항공주. 그러니까 Z는 항공주가 모여있는 ETF고요. 네. 델타항공 역시 9%가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10.53%가 올라왔는데 어제자로 해서 델타는 겨울쯤에는 한 50여 개의 도시에 다시 한번 취항이 가능할 수 있다. 미국 내. 예, 미국 외. 미국 외? 예, 델타가 미국 회사니까요. 네.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 외, 상하이라든지 서울 이런 기타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50개국의 정상 취항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거 그렇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이들만의 어떤 기대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어떤 회사에서 밝힌 내용이니까 그런 걸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인데요. C는 카지노 크루즈를 같이 얘기합니다. 카지노 C는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이제 그 카지노 회사인데 2% 이상 윈 리조트 역시 4% 이상 올라왔고요. 카니발 크루즈 큰 회사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10%. 그 다음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역시 거의 5%까지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끝으로 H가 이제 호텔인데요. 하얏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힐튼 호텔까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치 주식은 더 이상 안 좋은 주식이 아니고 어제 하루는 전부 다 올라왔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예, 어제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뭐. 아, 최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루, 예, 하루 움직임입니다. 어제 하루만. 때문에 어제 일제히 올라온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주면 좀 더 빠르게 일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빅5 플러스 이런 종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런 비치가 사실은 벌써 여섯 번째 올라온 거거든요. 한 반짝 여섯 번 했어요. 네. 지금 이제 JP모건 체이스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JP모건 체이스 갖다 대든 항공주를 갖다 대든 크루즈 갖다 대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쭉 빠지고 나서 네. 한 번, 두 번 물론 작은 봉우리죠. 많이 네.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근데 총 다섯 번째 어떤 올라왔던 모습이 올라가다가 네.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런 항공주나 어떤 카리바를 보유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금융주도 마찬가지 뭔가 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좀 반등하려고 시도가 나왔는데 재차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어제 여섯 번째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어떤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어떤 긴급 승인을 한다 그러면 네. 지제부터 진짜 약간의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혹시 그 차트상으로 예를 들면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차트를 뭐 전문적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다음 봉우리는 뭐 꽤 많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혹시 룰 비슷한 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요? 뭐 통계도 없고요. 전혀 없고 이거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주요 IB들이 네. 골드만삭스라든지 나와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올린다든지 네. 목표주가 올리면 좋겠죠. 네. 내지는 진짜 3분기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네. 정말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단순하게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최악의 국면을 면했다라고 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인데요. 핫한 뉴스. 예, 2013년 이후에 다우지수가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8월 31일자로 해서 네. 총 30개 기업 중에서 무려 3개를 동시에 교체하는 아, 네네네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근데 편입된 종목은 세일포스, 암젠, 허니엘이 들어오고요. 나가는 종목은 엑슨모빌, 화이자, 레이시온이 나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슨모빌은 1928년에 편입된 회사거든요. 다우지수의 사실 거의 맏형인데. 그렇죠. 이 기업이 퇴출 당하게 된 게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이 원년 멤버입니다, 엑슨모빌은. 맞습니다. 네. 원년 멤버인데 원년 멤버가 먼저 지휘가 좀 빠져나가고 기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에이. 이들 기업들이 교체가 된다. 근데 네. 2014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조금 역사를 말씀드리면 2013년에 휴렛패커드 알코아 뱅커 아메리카가 같이 편출됐고요.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나이키가 나이키와 비자 같이 들어오면서 세계가 같이 바뀌었는데 세계가 바뀐 것은 2013년 이후에 이번에 다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지금 다우 쪽에서 보게 되면 네. 상당히 예, 현재 추세에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대는 AT&T가 빠지고 애플이 들어왔고요. 애플 들어갔잖아요. 예, 2018년에 GE가 빠지면서 월그리프처 얼라이언스가 들어온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들어갈 때 그때 7분의 1 주식 분할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날 그가 발표하고 나서 1년 동안 무려 37%의 네. 애플 주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애플이 스플릿 한 난다 발표가 나서 네.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왜 했냐, 네. 왜 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했느냐? 예. 지금 다우의 연중 흐름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화이자가 올해 별로 안 좋아, 조금 마이너스였고요. 엑소모빌은 지금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이시온도 거의 30%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다우지수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빼야죠. 빼야 되죠. 네. 이들을 빼고요. 이들을 빼고 암젠, 세일즈포스, 허니엘이 들어오는데 특히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28%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또 암젠도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허니엘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가지고 간다는 게 다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사실은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특히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업체이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 업체를 가져가는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트렌드에 약간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것이다 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는 CRM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 아십니까? CRM은? CRM이 핵심이에요. 예, CRM 핵심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예 예, 예. 그 티커 뭡니까? 그 저 기호도 CRM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약자를 따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이 CRM 세일즈포스는 네. 웬만한 중소기업 다 쓰고 있는 회사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그럼요. 잘 관리하면 좋은데 네. 별도로 이 직원을 뽑거나 전산을 구비할 필요 없이 이 세일즈포스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다운받아서 하면 현대 네.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보게 되면 요들이 기업이 만약에 암젠, 세일즈포스, 허니엘에 상장한다고 아니 그 편입된다고 그러면 네. 이 그 다우의 14%의 연연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14%의 네. 비중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들 기업이 14% 가져가는데 네. 아, 기업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움직임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힘을 내지 않을까 지금부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들 기업이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암젠, 세일즈포스, 허니엘이 오늘 핫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편입이 되면 ETF를 구매할 때마다 이 주식의 수급이 상당히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네. 오늘이 넘어가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으로 플러스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뭐 다우지수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 기업가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동적으로 또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중요한 내용 말씀하신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의외의 어떤 수급이 그 ETF를 구매할 때마다 아, 그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네. DIA입니다. 다이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예, 초보분들 계시면 DIA, 다이아를 사시면 다우 전체를 매입하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계속 주식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했던 뭐 허니웰이라든지 암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 주식이 또 매수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야후에 보시면 잠깐 화면 잡아주시면 야후에 보시면 네. 여기 트렌드한 심볼이 나오는데 딱 치면요. 지금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세일즈포스가 딱 보이거든요. 핫하다는 얘기죠 지금. 세일즈포스. 예, CRM. 눌러보면요. 지금 네. 현재 장외에서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장 넘어오면 조금 더 상승폭이 넘어가지 않을까, 크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허니엘인데요. 허니엘은 지금 시간에서 예, 3%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오늘은 적어도 이 신용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와 S&P 500과 다우는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지금 나스닥은 조금 예, 인간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인간적으로 쉬어가는 예, 사실 오늘도 올라가면 아니 그건 좀 예, 좀 예, 다, 예. 저도 그럼 그렇게는 그 다, 저 나스닥이랑 좀 더 이상 저도 연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예. 며칠입니까 지금? 예, 그렇죠. 몇 프로고? 예. 사실 조금 쉬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최고가가 뭐 무슨 뭐 그냥 수식어처럼 붙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런 질문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의 글로벌 라이브가 저희 이제 개편되고 나서 시장이 거의 계속 올라왔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건 그런 네.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네. 도대체 언제 빠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게 의외로 기다리면 조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잘 때 슬그머니 옵니다, 조정이. 슬그머니 아, 잘 오기 때문에 보통? 슬그머니 오기 때문에 네. 조정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없지만 제가 이제 올해 한 그런 어떤 약간의 그 감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지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아. 뭐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쉬지 않으면 이게 점점점 이게 빛이거든요, 빛. 빛처럼 쌓여요. 아. 이게 누적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간다는 것 예, 자체가 중간에 털을 털지 않으면 예. 여러분들 그 애플에 대한 애플이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거든요. 네. 바이도 있고 홀드도 있고 매도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네.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중간에 파는 분도 많은 거예요.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항상 매물 소화가 잘 되는 경우 유명하다 보니까 가볍게 올라오는 모습 보인다는 것도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네. 중간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쉬어갈 때를 잘 찾아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는 현명한 선택일까요? 예. 그렇죠. 좀 쉬어가는 타이밍, 아니, 그러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을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쉬어가는 타이밍을 너무 괴롭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쉬어가는 거라. 사람도 좀 힘들면 좀 쉬잖아요. 네네.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마치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나온 뉴스를 기업 몇 가지 뉴스만 살펴보고 네. 장 시작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호멜푸드 아십니까? 호멜푸드? 허, 에? 호멜푸드, 호멜. 호멜? 예, 호멜. 호밀? 호멜. 호멜? 호멜인데, 호멜푸드인데, 스팸 좋아하십니까? 스팸? 스팸? 예, 스팸. 안 좋아해요. 햄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너무 짜. 스팸은. 하얀 밥에 스팸을 올려놓거나 이렇게 먹고. 아, 저는 스팸은 안 먹고, 가끔 그 리챔은 한 번씩 먹어요. 아, 리챔이나 뭐, 런처 미트나 다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아, 이거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덜 짜, 아. 아, 이거 덜 짜요. 훨씬 덜 짜요. 아, 안 짠 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 그런 스팸 유는 좋아하시잖아요. 예. 아, 스팸은 싫어한다니까요. 아, 근데 어쨌거나, 예. 근데 요 스팸이 네. 만든 회사가 호멜푸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집에 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많이 먹는구나. 예, 이건 이제 쟁겨놓고 이렇게 이제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있어도 짜서 네. 많은 밥을, 그러니까 물론 밥을 안 드시지만 조금만 넣고도 빵을 여러 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 먹나? 스팸 먹어요? 어, 스팸이 이 업계에서 1위입니다, 판매량이. 미국에서? 예. 수많은 경쟁 업체 있지만. 아, 그래요?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많이 먹는데. 예, 근데 짜다는 어떤 평도 있지만, 예. 미국 음식을 제대로 다 대체로 짜거든요. 알아서 그건 드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호멜푸드가 그렇게 좀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 3센트가 더 나와주면서 주당 순이익이 0.37이 나와주고요. 3센트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0.34를 기대했는데 네. 더 나온 거죠. 3센트가. 0.37이 나왔어요. 주당순이익이. 아, 주당순이익. 네, 주당순이익을 보통 네네네. 미국 주식은 매출과 주당순이익을 먼저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당순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베스트바이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베스트바이 알죠. 예, 베스트바이는 네. 한국의 하이마트 같은 회사인데 네. 이 베스트바이가 최근에 혹시 그 빅스쿼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빅스쿼드? 빅스쿼드? 예, 빅스쿼드. 스쿼드 운동? 예, 약간은 이제 그 뭐 무슨 사단 같은 건데요. 사단?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혹시 국내 보면 전자제품 회사 중에 네. 광고할 때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집에는 뭐 당신 집에는 이런 전자제품이 어울리지 않겠냐. 네. 방이 크니까 뭐 대형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뭔가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조력자가 있잖아요. 최유라 씨가 그거 해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네. 베스트바이는 아예 상시적으로
전문가를 두고 네. 집에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아, 현장에서 예 그분들을 긱스쿼드라고 그러는데 그 긱스쿼드가 상당히 그 좀 역할이 커지면서 네. 상당히 많이 실적이 좋아진 기업입니다. 베스트바이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네네. 의외로 전자제품 많이 팔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닌데 네. 집에 있다 보니까 좀 에어컨도 적은 것 같고 TV가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자주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때 이분이 오셔갖고요 많은 이제 조언해주면서 또 영업 컨설팅 비슷하게 해주는 예,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도 하고 또 물건도 고쳐주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전자 회사의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의 킥스쿼드 제도인데 바로 이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제도 때문에 지금 베스트바이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상 최고치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 근데 지금 원래 1달러 08센트를 예상했는데 1달러 71센트가 나와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적이 네.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그다음에 동물점포 매출이 5.8%로 예상치 2.3%보다 두 배가 잘 나왔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엑슨모빌, 화이저, 레이시오는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암젠, 허니웰,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는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고 있다. 너무 단순한 뉴스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요 애플 보면 좋겠네요. 애플이 지금 에픽 게임즈에서 에픽 게임즈 예, 애플의 인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애플이 예, 규정 위반으로 제외시켰잖아요. 예, 아웃시켰잖아요. 예, 아웃시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송을 건 건데 네.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상당히 둘이 싸움이 진행하게 언쟁이 펼쳐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구 편을 둘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약간의 좀 지루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외의 특색이 있는 내용은 네.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소송을 걸면서 네. 그 소송액이 없어요. 얼마나 물어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 정도 손해가 미쳤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네. 단순하게 그냥 왜 우리를 잘랐냐. 아,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예, 뭐 그런 정도라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원만히. 시간이 흘러가면 아, 다시 편입시켜주는 네, 저는 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나온 뉴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만 씨가 잘 해결해 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김원만 씨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어느덧 네. 네, 지금 이제 아, 시작이 이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벌써 열세가 된 10시 반이 됐는지 몰랐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S&P 500과 다우만 네. 올라가는 뭐 소폭 올라가니까요. S&P 500이 0.22%, 다우가 0.29% 올라가고요. 나스닥도 0.16% 마이너스니까 거의 약보합 강보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의외로 쉽게 빠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빛이 종목들이 또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00대 400인데 나머지 400대 힘을 낸다고 그러면 설사 100이 빠져도 약간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너무 좀 안 좋게 너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쉬어갈 수 있다는 쪽에 마음을 열어두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개장 이거는 안 보고 그냥 끝내도 될까요? 개장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네. 한 몇 가지 보고 좀 끝내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허니엘 세일즈포스 암젠 3인방은 일단 갈 거고요. 갈 거니까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오늘 2000달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깨졌습니다. 1987달러인데 뭐 별일 아니죠.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건 그냥 뭐 할 거고 그다음에 8월 31일 날 월요일 날부터 이제는 주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400달러로 그때 이제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예, 3.65%가 올라오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치 종목들이 비치. 네, 힘을 내고 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약간 빠지고 있고요. 네. 아마존 약간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 소폭 빠지기 때문에 그냥 뭐 약간 쉬어가는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치. 네, 비치. 비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장본부장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네. 하나만 또 시간 되시면. 아니 그럼요. 저는 네. 시간 뭐 되죠. 지금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사실은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지금 중국 기업이고 네. 얼마 전에 아이치에 대한 회계 의혹, 그다음에 그 전에 루이싱커피에 대한 회계 의혹, 네. 여러 가지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의혹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논란이 그렇게 네, 심해지도 네, 네. 불구하고 네. 이틀을 뒤집고 사상 최고치로 올라왔거든요. 알리바바가 예. 근데 굉장히 의아한 것은 뭐냐면 정말 대단한 기업이니까 올라온 거죠. 근데 네. 대단한 기업임이 더 한번 우리가
약간의 좀 좋게 봐야 될 것은 네. 지금 알리바바는 S&P 500에 편입이 안 돼 있어요. S&P 500은 외국 기업에 편입이 안 되거든요. 아, 미국 기업만이에요? 네, 미국 기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수에 거기만 편입이 되면 상당히 수급이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에도 편입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건 또 나스닥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뉴욕 상장 종목이기 보니까. 아. 그러니까 나스닥 100도 아니고 네. S&P 500 종목도 아니고 나 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알리바바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진짜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중견 알리바바가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중국을 떠나서 글로벌 주식 하나로 보시면서 약간 좋은 관점을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관점을 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 사이가 안 좋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알리바바라는 뭐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이 회사는 만약에 미중이 잘 해결되면 더 많이 갈 거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회사는 어쨌든 미중 지금까지 잘 버텼으나 미중 정상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든 뭐 싸움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에는 어쨌든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까? 길게 보면 실적이 먼저죠. 지금 알리바바가 올라가는 건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누구나 뭐라 하든 사실은 되게 비판도 많고요. 지금 짐 채널스를 비롯한 수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네. 실적 공매도를 많이 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근데 사실은 실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뭐라 해도 아마 끄떡없이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니까 네. 나머지 기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조그만 기업들, IT라든지 니오 이런 기업들은 작다 보니까 상당히 네.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거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알리바바는 그 정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샀다가 상폐되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또 마지막 코너를 힘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장도장,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